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블로그마스 6일차예요. 오늘은 제가 아침을 빨리 나가서 남대문에 가서 촬영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릇이랑 필요한 소품 사서 오전에 그 일을 마치고 오후에 스튜디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침에 뜯을 때. 뭐가 나오려나? 오, 샴푸. 거의 까먹었는데. 오늘은 마음에 드는 게 나왔어요. 뭔가 어메니티 같다. 놀러 가고 싶네요. 이거 싹 들고 연말에 놀러 갈까 봐요. 블로그마스 끝내면. 사실 이거는 맨날 초콜릿이니까 약간 감흥이 떨어져. 육식당이 더, 귀여운 게 나왔네. 감흥이 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귀여운 게 있으면서 이게 나오는 거야. 귀엽다. 귀여워요. 오랜만에 맥모닝을 먹네요. 저도 먹어보러 오겠습니다. 이따 오고 싶다. 시장 가는 복장. 회연으로 갈아타겠습니다. 회연행으로. 따라 왔어요. 자주 오는 곳? 사장님! 사장님? 예? 이거 얼마예요? 저거요. 소나무? 네, 방금 사가신 거. 네. 아, 이거요? 이거요. 소나무 5,000원. 5,000원. 저거 새묶음이랑요. 이건 얼마예요? 7,000원.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건 얼마예요? 1,500원. 이거 두 개 주세요. 이걸 들고 빨간 꽃을 더 사고 싶은데. 한 보따리 사고. 스튜디오로 가고 있어요.
점심은 파스타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지금 딱히 재료가 다 많지 않아서 있는 거 가지고 바지락만 사왔어요. 페퍼런치는 없어가지고 저는 약간 카이엔페퍼가루 나중에 뿌려서 같이 먹으려고요. 저는 관자, 바지락, 마늘 왕창 넣었고요. 면도 넣어주고요. 올리브유 한 번만 살짝 덧뿌리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 저렴이 화이트 와인도 한 잔 같이 먹을게요. 벌써 좀 부럽네. 네.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익은 파스타를 좋아하긴 합니다. 되겠어. 이 카이엔 페퍼 가루 넣은 거 맛있어요. 또 다른 맛이에요. 간식 또 먹어. 미치겠다. 일단은 내일 써야 돼서 저 그냥 대충 꽂아놨고 연출하지 않고 내일 테이블에 바로 쓰려고요. 이렇게 초록색깔 가짜 캔들이랑 진짜 캔들도 구입했고요. 이번 주에 필요해가지고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끼우려고 같이 구입을 했어요. 메이드인 차이. 이렇게 가짜 불이 들어와요. 네, 은근 초가 안 좋은 공기, 그 연기가 많이 나니까 그거 거부감 있으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 삼겹살 기름이 별로 없어서 기름 조금 더 넣어줄게요. 저는 애매하게 남은 낙지젓도 같이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밥이랑 삶겹살 넣고 같이 볶아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치즈까지 넣어서 마무리할 거예요. 어제 떡볶이 사고 받은 거거든요? 이것도 넣어줄게요. 제가 살짝 누르고 이렇게 녹여서 먹겠습니다. 굉장하네. 저 지금 너무 배고파서. 왜 하루 종일 배고프지?
맛있다. 맛있어요.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지, 이거는.